가요 이제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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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 저의 개인 화보 컨셉은 페르소나인데요. 저의 색깔일 수도 있고요. 제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저만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. 이번 거는 조금 고뇌도 하고 생각도 많고 고민하고 걱정이 있으면서 조금 그냥 그런 내면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었던 컨셉이라서 그거에 맞게 뭔가 데리고 촬영을 했습니다. 아 저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. 왜요? 잘하고 계시네. 이번에 어디 서 있으면 될까요? 바닥에 여기 카펫 바닥에 누워있는 거. 아 제가 여기 누워있는 거요? 네네네. 알겠습니다. 네. 집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. 집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. 너무 웃기다. 감사합니다 여러분. 이번에는 좀 오랜만에 해보는 시도인데 화장도 좀 진하게 하고 예전에 저희가 많이 보여줬던 그 파양연화 시리즈의 정제되지 않은 약간 그런 모습의 소년. 살이 좀 빠지긴 했다. 너무 귀여워. 저를 치장하는 데 더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. 몸 낙서도 좀 붙이고. 누나 됐어. 왕건도 화려하게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네,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. 안무들을 어떻게 가져와야 될지 모르겠네. 저 나름대로 생각하는 터프한 부분들을 좀 나눠서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냥 조금 더 멋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. 멋있게 나은지는 모르겠지만 네. 어, 둘 다 옆모습도 멋있다. 어, 지금요.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러한 생각들 뭐 고민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감정들만 잘 전달되면 좋지 않을까. 그대로 그냥 즐겨주셔도 좋고.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얘기를 가장 많이 하고 공을 가장 많이 할 컨셉인데요. 마네킹을 이용해서 되게 궁금해서 여러분들과 같은 마음으로 저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머리 엄청 길었었구나. 제가 막연하게 의견을 내서 잘 해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거는 너무 잘 나왔네요. 컨셉 중에 제일 잘 나온 거야? 이게 제일 그냥 색감이 예쁜 거 같아서 저 나중에 이걸로 웃는 거 귀여운데요? 아유 괜찮네요. 아, 딱 이거랑 이렇게 세자 이거 둘 중에 하나요. 가 뭘 더 좋아하실지 모르겠어요.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굳이 가져온 거는 모습이지 않나 싶어서 조금 다를 거예요. 예고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골랐습니다. 좋습니다.